저는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월요 웹툰으로 사장님을 잠금의 죄를 연재 중에 있고요. 현재 완결작으로는 양아무인이 있습니다. 내 이름은 박성현. 네이버 웹툰 작가 2년차. 마감에 시달리고 있다. 마감에 시달리는 저는 아니고 공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. 공주라는 이제 제 양아무에 나오는 캐릭터를 가상 인터뷰하는 컨셉이거든요. 본편에서 나오지 않는 공주의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많이 봐주세요. 자주 쓰는 기능으로는 이게 만화 그리다 보면 파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때 있어서 파일 정리하는 데 좋은 게 이제 즐겨찾기 기능. 파일 앱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패드가 몇 편 이렇게 즐겨찾기 이렇게 추가해놓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갈 때 좋습니다. 왜냐면 파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. 꿀 기능 하나 있는데 뭐 원하는 이미지를 옆에다 바로 띄워놓고 드로그 앤 드롭으로 바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그림 연습할 때 이게 되게 유용합니다. 옆에다 놓고 뭐 따라 그린다거나 이거는 바로 이렇게 손가락 한 번이면 다시 없어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작업 중간중간에 이미지 참고가 필요할 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제가 가진 웹툰의 매력은 중간중간에 짜잘짜잘하게 들어가는 개그들. 개그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봤습니다. 양아무인도 많이 봐주시고 지금 현재 월요일 편에 연재 중인 사장님을 잠금해 제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사장이 변한다는 내용이거든요. 양아무인 못지않게 되게 열심히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에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공주 인터뷰도